여자가 화가 났을 땐 일단은 먹을 걸 사준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가 화났을 때는 장난감을 줘라 이러던 이분이 여자가 화났을 때는 먹을 걸 사줘라. 일단 그치? 일단 그거 갖고 풀리진 않겠지만 일단 먹을 거라도 사줘라. 왜냐면 일단 입에 뭔가가 들어가야 조금 누그러진다.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여자들은 이제 먹는 거에 먹는 걸 푸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맛있는 게 들어가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 본인이 좋아하는 매운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일단 뭐든지, 입에다 뭘 넣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자초지정과 제가 자초지정과 석고대죄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뭐 일단 석고대죄를 하기 전에 일단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그 기본 세팅으로 먹을 걸 물려라. 알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자들은 선물을 하나 한다고 해도 다 풀리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내기면 좀 다르더라. 그래, 조금 처음 그렇군요. 이제, 이게 이제 뭐 명없이 이제 뭐 어떤 경험에서 뭐 귀납적인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확실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먹을 거는 뭐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뭐 먹을 걸로 풀리긴 하지만 여자 쪽이 조금 더 거기에 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더라. 일단은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일단 매기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죄를 하시는 걸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인트로를 끊어 놓은 코어 시리즈 계속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끼셨을 바로 그런 사운드 마호가니 축구판의 슈퍼스탑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올마호가니입니다. 조금 더 남은 스펙으로만 보자면 조금 더 딥하고 살짝 좀 묵직한 무게감 있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하이가 얼마나 나와주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전반적으로 개성이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개성은 있는데 뭔가 다루기 어려운 사운드가 나올 걱정도 맞아요. 살짝 들고요. 그게 이번에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지난 시간에 스프루스탑도 갖다 놨어요. 스트로크 하자마자 바로 비교해 볼 겁니다. 네, 스펙스탑 해보겠습니다. 56만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1cm 전장 1.69kg의 무게 99mm 두께 9프레트 뒷둘레 74mm입니다. 쉐입은 OM 컷어웨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측구판 솔리드 마호가니, 그리고 오픈포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에게 다이캐스트 블랙노브 헤드머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제뉴인 번넛 새들 세트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오방콜,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지난 시간과 같은 프리앰프 픽업은 소니톤 소니코어입니다. PC 매니저 오방콜 브릿지에 포마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설명 미리 드렸지만 2020년도에 새로 출시된 라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좀 깔끔한 모던한 스타일의 프리미엄 올 솔리드 기타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그러면서 좀 스펙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가장 무난한 모델. 그렇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조금 거기에 개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올 마호가니 올 블랙우드 모델로 출시를 했는데 일단 바로 스트로크 사운드로 스프루스 탑과 마호가니 탑을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그러게요. 나 이 소리 딱 들었을 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거. 진짜 저는 약간 좀 의외인 게 우리 제가 생각했던 사운드랑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보면 지금 이 스프루스탑 같은 경우에는 미들 쪽이 땡땡하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운드가 근데 오히려 이 마호가니 사운드가 저는 되게 무겁고 어두울 줄 알았는데 마호가니가 오히려 이 미들에 꽁 하고 뭉친 게 없고 이게 착 펼쳐져 있는 느낌이지. 요거를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 밥을 턱 놓은 게 이 느낌이고 그거를 얇게 고슬고슬하게 맞아요. 펴발하는 게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씹는 맛이 좋은 주먹밥을 좋아하시는 거는 요쪽. 좀 얇게 바른 다음에 잘 만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요쪽.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호가니라고 해서 올마호가니라고 해서 저음 쪽으로 사운드가 집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약간 어떻게 보면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사운드입니다. 주음력대가 되게 쫙 잘 펼쳐져 있고 하이가 엄청 잘 살아 있어서 이게 올마호가니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운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마음에 들어요. 아까 쳤던 저 기어할 때 쳤던 그 가을이 오면 같은 경우에 중음력대를 계속 쳤기 때문에 저게 조금 울었단 말이죠. 그쵸. 이거 한번 쳐볼게요. 단지 깔끔하죠. 훨씬 깔끔해요. 아니죠. 네. 진짜 의류의 밸런싱이네요 이거. 저는 이거 두 개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고르라 그랬으면 이걸 올마호가니로 고르고 이걸 스프루스탑으로 골랐을 것 같아. 저게 조금 더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빡빡한 느낌 때문에. 물론 실제로 올마호가니는 이 미들대역보다는 이 밑에 쪽에 사운드가 맞아요. 뭉쳐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거 두 개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스프루스탑 같지 않아요? 맞아요. 느낌 자체가 진짜 희한하네. 아주 의외의 사운드 세팅입니다. 이 마호가니, 요 마호가니가 그 뭐냐 월럿보다는 월럿이 되게 이렇게 약간 매콤하거나 이렇게 약간 월럿은 이렇게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 나잖아요. 근데 그 거기까지는 안 가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뭐 말라 있는 느낌은 안 들고 적당히 수분감이 있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화사한 느낌이 살아 있어요. 올마호가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사운드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선입견들을 꽤나 많이 피해간 사운드입니다. 맞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핑크로 치니까 편안한 그게 있네. 그죠? 진짜 편안해 사운드가. 되게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운드. 저 친구는 댄디하게 입고 왁스를 많이 발랐어. 좀 딱딱한 느낌이야. 얘는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야. 맞아.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요새는 그 뭐 웻 아니 뭐라 웻? 그래 웻? 뭔지 알죠? 이거 뭐 머리 스타일 중에 뭐 웻 펌? 뭐 워터 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맞아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알지? 되게 이게 약간 부드럽게 약간 그런 느낌 돼 있는 그런 느낌. 네, 이 친구는 포마드 빡 이런 느낌 그렇죠. 이 머리 느낌.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이쪽이 내추럴한 느낌이 조금 맞아요. 더 강하고 그게 마호가니에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음력대가 사실 이렇게 좀 펼쳐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하네요. 하이 쪽도 꽤나 잘 살아있다. 맞아요. 되게 의외의 사운드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들이 땡땡하다고 미들을 좀 내렸단 말이죠. 이번 맞아요. 시간에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네요. 띄우자마자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아주 좋죠. 일단 중립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빼야 되겠죠. 이거는 기타도 기타인데 이게 그 PC맨 자체의 사운드라 좀 빼긴 빼야겠습니다. 미드를 좀 더 뺐습니다. 네. 베이스보다. 아, 좋아요. 많이 뭉치진 않죠. 네, 생각보다. 조금 덜 땡땡합니다. 그죠. 이런 느낌이요. 좋은데 이게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비해서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사운드가 약간 더
참한 느낌이에요. 아, 참한 느낌. 좀 더 참한 느낌. 같이 둘 다 건실한 캐릭터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애는 약간 조금 좀 뭐랄까 융통성 없이 건실한 느낌이라면 꾸민 느낌, 많이 꾸민 느낌.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조금 더 원래 약간 느낌. 원래 약간 훈남 스타일.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요거 핑거 들어볼게요. 생겼네. 네. 훈훈하네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마호가니여서 저희 곡 중에서 안녕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스프루스탑과 다른 점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는데 요게 뭐 장점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맞아요. 단순한 특성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냥 그 정도 영역에 있습니다. 가치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저번 시간이 꾸며서 댄디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생긴 게 댄디한 느낌이에요. 얘가 좀 더 재능충이네. 생긴 게 약간 댄디한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사실 그 취향의 차이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긴 게 댄디하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생긴 게 댄디하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댄디에게 꾸몄고 이번 시간에 생긴 게 댄디하다. 저는 지난 시간에 댄디한 소개팅 룩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소개팅 성공 룩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게 좀 더 좋으시구나. 약간. 네, 점수 몇 대 몇? 8.5, 9.0. 네. 올리실 걸 알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올리기에는 약간 오버한 거 같고. 네네. 그렇죠. 한 명만 올려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2.5 정도? 아, 맞아요. 딱 그 정도. 뭔가 조금 정도? 그래도 아, 괜찮다. 특색 있게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라 저거보다는 조금 더 낫다. 맞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올 블랙우드 요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아 아니다. 블랙우드가 비싸네요. 아 이번 마호가니가 똑같았고요. 블랙우드는 이제 599,000원이에요. 아 그러면은 기대해볼 만한데. 네, 이건 기대해볼 만합니다. 블랙우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호가니, 메이플 이런 로즈우드까지 포함해갖고 이 대표적인 나무들의 장점들을 좀 잘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블랙우드가 잘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조금 그런 애들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할 건 이제 코어 시리즈는 아니긴 한데 SFX 시리즈인데 머틀우드는 좀 네, 그 이제 메이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밝은 나무. 다음 시간에 블랙우드는 약간 나무 3대장의 장점을 모아놓은 뭐 그런 사운드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블랙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